안녕하세요. 스테이션 B의 강병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기초적인 이 시트 포지션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트 포지션은 말 그대로 이제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운전 자세를 잡는 법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실제 운전을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추가적인 고급 시트 포지션, 그리고 운전대를 돌리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안전벨트를 매는 법이었어요. 네, 안전벨트를 매는 법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단순히 버클에다가 찔러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이 시트에 깊숙하게 완전히 밀착을 시켜줄 때까지 몸을 잘 고정을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잡아당기셔가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메고 나면 배 위로 이렇게 아래 띠가 걸려있는 채로 운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눌러보시면 골반뼈가 딱딱하게 잡혀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골반뼈 위쪽으로 벨트가 지나갈 수 있게끔 살짝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어깨띠를 당겨주시면 그 위치 쪽으로 살짝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벨트면이 너무 이렇게 앞쪽을 보는 것보다는 살짝 하늘 쪽을 보게끔 골반 아래쪽을 위로 올라가주게 해주는, 이렇게 매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여유가 있으시면 안 돼요. 완전히 빈틈이 없이 골반띠 위쪽으로 아래띠가 지나게끔 앉혀주시면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이 어깨 부분을 조절할 수가 없지만, 이 어깨 부분에 벨트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높낮이를 여러분들 앉은 키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 쇄골뼈 중앙 부분으로 어깨띠가 지나갈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이것도 살짝 버클 채우신 다음에 한번 좀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는 벨트 클립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간혹가다 여성분들이 운전하실 때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안전벨트는 에어백보다 훨씬 더 유효하고 중요한 안전장비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여기다 발을 올려서 이 반동을 이용해서 지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뒤꿈치가 위치가 결정이 된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풋레스트 위에다가 발을 완전히 붙이게 되면 왼발의 뒤꿈치 위치와 오른발의 뒤꿈치 위치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좋은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죠. 이 밀어내면서 엉덩이와 척추를 시트로 쭉 견착시킬 수 있는 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운전 오래 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골반이 돌아가면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뒤꿈치 위치랑 동일하게 왼쪽 뒤꿈치를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발가락 쪽을 풋레스 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대 주시면, 그렇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두 다리와 비슷한 길이로 골반까지 비슷한 힘을 전달해 주면서 반작용의 힘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이 왼발 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왼발 브레이크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에서 꽤 오래전부터 떠돌고 있었던 거를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 트랙 주행이나 이런 스포츠 주행에 해당될 때, 그때는 제가 왼발 브레이크를 쓰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인 도로 주행에서는 왼발 브레이크를 그렇게 애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왼발 브레이크는 나쁘다, 왼발 브레이크는 위험하다,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왼발 브레이크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왼발 브레이크를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제동하기가 쉽거든요. 우리 드라이버들이 얘기하는 왼발 브레이킹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왼쪽 발로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도로 이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오른발로 제어하는 것만큼 왼발이 동일하게 브레이크의 담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비로소 왼발 브레이크를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왼발 브레이크를 쓰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숙련되지 않은 형태의 브레이크 담력 컨트롤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로 운전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올바른 운전 포지션을 갖춘 다음에 얼마나 기민하게 운전대를 빨리 돌릴 수 있는지, 이 스티어링 챌린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운전대를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돌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스 스티어링이고요. 또 하나는 논 크로스 스티어링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아니면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운전대 돌릴 때 가장 많이 돌리는 방식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네, 이거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이게 나름 정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논 크로스 스티어링의 방식이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 짧게 옮기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반응 시간도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좌우 180도로 양분을 해서 왼손은 이 왼쪽 영역만 오른손은 이 오른쪽 영역만 돌아가면서 운전대를 돌린다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스티어링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손이 절대 교차되지 않으면서 네, 이런 식으로 운전대를 쉽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방식, 이게 논 크로스 스티어링이라고 합니다. 느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180도 부분을 잡고 한쪽 손은 슬라이드를 항상 합니다. 내려주는 손은 잡고 반대 손은 슬라이드 하면서 아래쪽에서 만나게 되죠. 만난 다음에 이제는 왼손이 슬라이드해서 올라가고 오른손이 잡고 올라가죠. 다시 반대손. 네. 이 방식이 논 크로스 스티어링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랠리 드라이버나 오프로드 주행하는 이러한 드라이빙 테크닉에서 비롯된 부분들이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스티어링의 각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스트로크로 180도를 돌리기 때문에 양쪽에 손이 교차되지 않아서 신체적으로 관절들이 움직이는 그 동선이 짧아진다라는 그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스티어링을 돌리는 손은 한 손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대가 무겁거나 아니면은 아주 정교하게 각도를 꺾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조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스티어링법이 크로스 스티어링입니다. 크로스 스티어링은 기본적으로 양손을 힘을 줘서 운전대를 돌리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양손은 3시, 9시 양손이 완전히 대칭되는 이 부분을 잡고 돌리게 됩니다. 오른쪽 180도, 왼쪽 180도까지는 문제없이 운전대를 빠르게 돌릴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손이 양쪽으로 걸린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 아래 있던 손이 슬라이드를 빨리 해서 원래 잡았던 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걸렸을 때 돌아와서 다시 걸리고 잡고 돌아오고 언제나 제 엄지손가락은 이 엄지손가락에 쉬는 썸 레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쪽에 놓여진 채로 운전대를 일관적인 포인트로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온로드 트랙 같은 경우 조타각을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경우 보통 이렇게 한 바퀴 내로만 끝나는 이러한 스포츠 드라이빙에서는 가장 빠르고 또 가장 많은 토크를 운전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스티어링 파집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레이스카들을 운전하는 레이스 드라이버들은 이 양손으로 3시 9시로 양손에 힘을 줘가지고 쓰는 이러한 주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만 손을 잡게 돼서 요즘 나오는 레이스카들은 아예 이 위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스티어링 림이 잘려져 나가 있고 이 양쪽에 있는 이 부분만 남아있는 이러한 형태의 스티어링, 기타 여러 가지 변종 형태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들도 많이 쓰게 돼요. 어차피 손이 잡는 곳은 3시, 9시에서 변하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차를 세워놓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네, 자연스럽게 손이 돌아가는 이 모션들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가 기초적인 시트 포지션을 잡는 법 그리고 또 이제 운전대를 빠르게 돌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도 스티어링 챌린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해시태그 스티어링 챌린지 해시태그 스테이션 B를 다루셔가지고요 얼마나 신속하게 마칠 수 있는지 한번 도전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